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참 요즘 요란합니다. 그 개미 반란 뭐 있고 나서 막 그냥 주가가 막 오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4거래일째 계속 강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나스닥이 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뭐 거품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거품 뭐야? 지금 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월가 쪽에서는요, 월가 쪽에서 이제 특히 그 미국 국채 금리를 이제 계속 이제 주목을 하는데요. 연준이 기대하는 패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경기 하방 위험은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는 반면에 상향 쪽, 오히려 그쪽 리스크를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 시장이 앞으로 그 인플레하고 경기 호조를 예고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진단이 꽤 많이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그짐 캐런 글로벌 헤드는요,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지난 2월 3일 102.2bp 이렇게 되면 이제 2017년 5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이 경기 하강보다는 상향 리스크를 더 주목한다는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인플레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마크 카바나 금리 헤드는 이렇게 봤습니다. 커브 스티프닝이 그 팬데믹 우려 완화 그리고 백신 공급 영향에 따른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하방보다는 상향 리스크를 더 시장이 주목하는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로이트 홀트 그룹의 그 제임스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도 비슷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커브 스티프닝이 경기 호전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하고도 딱 맞아떨어진다. 그러면서 이건 경기 하강 위험이 점점 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부양 기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10년물 금리 전망치를 1.5%였던 거를 1.75%로 더 높였다고 했고요. 하지만 인플레가 너무 가열되면은 증시에 부정적으로 바뀔 수는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플레 기대치를 나타내는 그 5년 만기 BER 이게 2.3%로 2013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브루클리 어드바이저스의 그 피터 부쿠바 CIO는요, 인플레 기대치가 금리 수준에 비해서 높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제 시장이 여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인 건데, 아직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이거는 좀그큰 위험 요소라고 자기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인플레 기대치 수준을 긍정적으로 볼 거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네가 기대했던 그런 인플레 상승 패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건강한 스티프닝, 우리 여길 거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모건 스탠리의 그 캐런 헤드는요, 바이든 행정부의 그 경기 부양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거다. 그러면서 커브 스티프닝 후에는 종종 부정적인 시기가 왔다. 왜냐하면 연준이 그런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연준이 계속 나오는 얘기가 금리 인상을 늦출 것이라. 그리고 또 행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출을 더 늘릴 거라는 그런 시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인데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미국 주식 담당 그 수석 전략가는요, 지금 증시의 거품 우려들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는 대입하지 마라. 그러면서, 강세장 초기라고 자기는 본다고 또 그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펀드 스트레스의 그톰리 창립자는 시장이 더 많은 상승을 의미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또 뭐, 지나치게 강세장으로 보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개미 돌풍 요란했죠. 그 후는 어떨까요?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월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거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RBC 캐피탈 마켓은 그 수수료가 제로가 됐고, 그다음에 경제 봉쇄 상황이고, 부양책 때문에 현금 지급이 많이 늘어난 것이 이번 현상의 뒷심이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시장 운영에 영구적인 구조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게 시장에 새로운 거품을 만들긴 했지만 시장 전반의 강세 흐름을 이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냈다고 풀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그 마크 큐반도 CNBC하고 대담하면서요. 레딧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할 거다 하면서 온라인 개미들이 숏스퀴즈 그리고 변동성이 큰그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좀 축적한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온갖 트레이더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사람들의 힘이 인정이 된 상태고 그런 레슨도 얻은 만큼 이런 일은 더 자주 벌어질 거라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월가 베테랑 투자자로 평가받는 마크 모비우스. 이 사람 지금 이제 뭐 SEC도 그렇고 이제 조금 뭐 개입할 움직임을 자꾸 보이는데 개입하면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거래 효율이라든가 그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정도만 간섭을 하는 거는 뭐 합당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마켓워치 보도인데요. 이번 사태의 발단이 아시다시피 레딧 주식 토론방 월 스트리트 배츠인데 이거를 이제 주목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그 토론방 메시지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월가 데이터 전문 업체인 그 싱크넌 같은 경우는 뉴욕증권거래소하고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이 이런 월스트리트 배츠나 레딧의 다른 토론방에서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그 횟수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이게 연간 구독료를 2만 5천 달러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도 회사 얘기는 수요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요 며칠 그 헤지펀드들부터 100건 이상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기존 큰 손들이 지금 주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그 개미 그 반란의 사태를 연준은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장은요, 지금 증시에 있는 그 투기적 움직임에 당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통화 정책에 대한 내 견해를 조정할 생각도 없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핵심은 연준이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통화 정책의 패턴을 계속 밟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지금 뭐 테슬라 뭐 그러고 무슨 뭐 니오 뭐 해가지고 뭐 니콜라 뭐 전기 트럭 메이커 해가지고 뭐 전기차 난립니다. 그런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뭐 판도가 엄청나게 흔들리는데 그래도 그 기존 자동차 종목을 이렇게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아직은 구관이 명관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올해는 기존 자동차 종목에 계속 더 신경을 써라. 그러면서 딱 종목을 다섯 개를 또 찝어줬습니다. 페라리, 제네럴 모터스, 포드, 마그나, 그리고 이제 중고차 판매 업체인 카맥스. 이게 최우선, 이 부분에서 최선호주다. 자기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산업이 올해부터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거다. 따라서 지금 이런 그 구형 종목에 투자하는 게 적기라고 자기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 자동차 종목이 앞으로 몇 년간 강세장이 이제 이어질 거로 보는데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견해도 덧붙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그 투자하는 자동차 주식의 80%에 대해서 매수 또는 중립 견해를 제시한 걸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페라리 같은 경우는요 탄력적인 재무 실적 그다음에 그 무형 가치가 엄청나죠 브랜드 가치가 그리고 이제 역시 최정상의 럭셔리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07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GM은 그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 순환하고 거시적 압박에도 핵심 사업이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수익성 높은 시장 유지를 위해서 사전 예방적인 재정 긴축 노력을 전개하면서 제품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목표가는 72달러를 내놨습니다. 포드는 목표가가 12달러로 제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실 매우 중요한 게 이제 북미 시장인데 여기서
우호적인 판매, 그리고 글로벌 재성기를 통한 구조조정 그 노력이 잘 결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지속 가능한 수익 변곡점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포드가 이제 오늘 새벽에요. 지금 뭐, 포드 주식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는데, 지금 CEO가 전기차에 올인한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자기들이 그, 이 부분에 투자하게, 두배 투자하겠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32조 원 투자 계획을 오늘 새벽에 내놨습니다. 아, 마그나의 경우는요. 아, 이제 뭐 최고 품질의 그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하나로 평가를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탄탄한 기술 독점 그리고 고객과의 연대 그리고 이런 게 통합 인수의 성장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105달러로 책정을 했습니다. 카맥스는 목표가를 121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보상 판매라든가 리스 만료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해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맥스의 신규 점포 개설, 그리고 온라인 판매 확대 전략도 점진적으로 효과를 낼 걸로 관측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그 전기차 시대의 투자 요령이라고 하면서, 포드는 팔고 GM은 사라. 이렇게 권고를, 이제 포드 CEO는 좀 불만이 많을 겁니다. 모건 스탠리 그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 분석인데요. 자기는 포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다고 했습니다. 주가 목표치 9달러. 아까 그 위에서부터 좀 낮죠. 그리고 포드가 전기차 경쟁 저력이 있지만 전략하고 실행 측면에서 여전히 불확실하다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기차 부분에 올인하겠다고 지금 새롭게 제시를 한 상태고요. 배런스도 월가가 포드보다는 GM을 선호한다. 그러면서 월가 애널리스트의 90%가 GM에는 매수 의견을 냈는데 반해서 포드 매수 의견은 20%로 훨씬 더 적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석유 정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WTI가 오늘 새벽에 56달러 배럴당. 그러니까 거의 뭐 지난 그 3월, 작년 3월 팬데믹 이전 수준에 거의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걸 계속 쥐고 있어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JP 모건이 여기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과잉 투자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라. 물론 추세는 친환경 쪽으로 간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대세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JP 모건은 그 팬데믹 회복기를 맞아서 전 세계가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 본격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마르코 그 콜라노비치 매크로 전략 헤드 분석인데요. 이거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고 투자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시나리오의 하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하고 원자재 위기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경기 회복하고 인플의 압박이 나타나는 그런 회복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에너지 투자 부족 상황에서 그런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콜라노비치는요, 지금 친환경 기술 쪽은 그 이제 화석 연료 쪽은 이제 지저분한 기술이라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친환경 쪽은 기술 부분에 달리 자본이 과잉 투자가 돼 있다. 그 와중에 전기차하고 태양광 주식 같은 건 이제 특유적인 거품 상태로 들어갔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품은 결국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투자자 기대를 상당히 이제 선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ESG, 환경, 사회, 지배적 구조의 원칙에 맞는 광범위한 자산 수요의 일부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그 상대적인 투자 부족이 가까운 장래에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그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그 집계를 인용을 했는데요. 에너지 소비에서 친환경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3.6% 정도. 반면에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여전히 37%, 32%로 여전히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팬데믹 회복기에는 전통적인 에너지 필요성이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IHS 마켓의 그댄 예르긴 부회장도요. 그 베이커 휴즈가 2월 1일에 연그 2021년도 그 수급 에너지 수급 관련 화상 회의에 참석을 해서요. 방향성은 분명히 저탄소 쪽으로 가는 건 맞는다.
하지만 그 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으로 세계 경제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여전히 80%로 높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석유업계가 지금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 탄소 포집 노력을 하는데 그 기술도 상당히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청정 에너지로 가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석유화학가스가 여전히 장기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간주될 테니까 이걸 고려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과도기에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문제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또 월가 그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일단 아무리 그래도 구관은 명관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들이 꽤 나왔습니다. 이런 걸 좀 참조하셔가지고 투자 패턴을 잘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